머니투데이에서 서정진 회장의 성공기가 기사를다뤄줬네요 흑수저에서 부자 1위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성공기 이제 셀트리온 개미 주주들도 좀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서 명예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MS의 빌게이츠 등 우리는 항상 미국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서 배우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기업가,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임자 해봤어, 로 대표된 한강 기적은 어디서 왔을까요?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우리나라의 멋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소개합니다. 이 멋진 기업가로 지금 서정진 회장이 선택됐다는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서정진 셀트리그룹 명예회장이 한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김용호 기자가 까는 거죠. 흑수저에서 업계 최연소 임원으로 서 명예회장은 195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생이었을 때 서울로 상경해 연탄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 도와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배경 탓에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 진학까지 미루고 정사를 해야 했고 1977년에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바이오 불모지에서 셀테리온을 설립하다. 서명 회장은 바이오 산업의 메카인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 당시 세계 1위 바이오 업체인 제넨텍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까지 당했습니다. 서명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접시답게 알바까지 하면서 끈질기게 바이오 기업을 찾아가 면담과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넨텍의 계열사인 백스젠과 기술 제휴 등을 거쳐 2002년 셀트리온을 세게 됩니다. 바이오 시뮬러 사업으로 제2의 도약을 시도하다. cmo 사업으로 잘 나가던 서명회회장은 다시 한번 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 의약품 들이 특허가 곧 끝난다는 것을 파악 하고 바이오시뮬러 개발을 결심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나라와 이웃 그리고 소액주주를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이렇게 타이틀이 좀 나왔으면 좋 겠어요 언젠가 서명회회장의 성공이 빛나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K바이오의 선구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늘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데이에서 이렇게 서회장문을 포장해 주네요. 항상 앞서나가 도전하는 정신, 이웃과 나를 생각하는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은 언제나 빛날 것입니다. 모니터데이 김근희 기자. 서명회 회장님. 우리 셀트리온 개미 주주들 중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따 10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